중계된 상물의 표시 광고 말 그대로 광고한다고 광고. 방문가 클라스. 이 제도가 언제 만들어?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광고 아니다 광고했죠. 예전에 중계된 상물 광고를 어떻게 했나 볼게요. 중계된 상물 표시 광고 예전에 2013년 이전에 어떻게 했느냐. 자, 이게 그 생활정보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매. 행복아파트 777동, 면적은 120제곱미터, 7억에 팔게요. 이렇게 광고할 거 아니에요.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 행복부동산 써요. 전화번호 써서 전화번호. 당연하지. 사무소의 명칭과 연락처는 이렇게 광고했었어요. 이렇게 광고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개보조원이 자기 전화번호에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전화번호 보고 이게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이 누가 알아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안 되겠다. 보조원 못하게 해야 되겠다. 광고. 사무소 소재지 써라. 가볼 거야. 정말 너 사무소 있는지. 또 너 이름 써. 너 전화번호가 넌지도 확인한다 너. 확인하고 그리고 재작년에 등록번호 하나 추가되네. 중복으로. 이거를 다 명시해라. 이렇게 만들어진 게 2013년이에요. 그래서 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라.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공의 성명, 대변, 대표 성명. 이렇게 외워도 돼요. 너 성명이 뭐니? 소연이요. 너 몇 번이야? 100번이요. 다시. 너 성명이 뭐야? 소연이. 너 몇 번이냐고? 100번이요. 이렇게 외워도 돼요. 네. 보조원이 여기다가 추가로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보조원의 성명, 개공의 전화번호, 보조원의 전화번호 함께 쓰는 거 이거를 함께 썼더니 아 하지 말라니까 왜? 그랬더니 아니 나를 하지 말라는 말 없지 않냐고 함께 쓰는 건 괜찮지 않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재작년에 하지 마. 그게 맞는 거야. 하지 말고 뭐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조원 함께 썼다. 또 백과 너한테 100만 원 해서 드릴게 이거야. 이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핵심인 거야. 핵심.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이 표시광고 했다면 어디로 가지? 형벌로 가지. 형벌. 1년 이하 징역 1000이하 벌금으로. 그렇죠. 니네는 꼭 써. 우리 보호해줄게. 니네 하지 마. 이겁니다. 근데 요즘 대세는 뭐예요? 인터넷이죠. 인터넷. 뭐 유튜브도 많이 하던데. 하고 뭐 블로그 광고, 직방, 다방 이런 거 하잖아요. 인터넷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이거 다 들어가고 이건 당연히 들어가고 추가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도 명시해 줘라 이거야. 왜? 가짜 물건을 올리니까 믿기로 연락 오면 뭐라 그래? 아 금방 나갔네. 아 어떡해. 이건 어때? 이러니까. 그래서 가짜 물건 올리니까 이게 중개 대상물로 명시해 줘라. 인터넷 할 때는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인터넷 이용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거 인터넷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인터넷 이용할 때는 중개 대상물도 명시하라는 얘기인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 중개사무소 소재지 여기 중개 대상물도 소재지 박스 안에 두 개 다 들어있으면 사람이 혼란스럽겠지? 왜 소재지가 두 개지? 어떻게 하지? 하나 아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소재지 있고 중개 대상물이 총 6토지 건물 소재지 면적 가격 거래 형태 매매 임대차냐 건축물일 땐 총층수 사용 승인 이런 거 받은 날 그다음에 건축물의 방향, 방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이런 거 어떻게 외워? 외워야지. 방개개 입주관 시작. 방개개 입주관 이렇게 몸도 흔들어면서 해야 돼. 방개개 입주관 이렇게. 방개 문제 풀 때 앞으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이러면 국토부 장관 찾으면 돼. 항상 규칙이 있어요. 그것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표시 광고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이렇게 불면 돼요. 빼먹으면 백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합니다.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되는데 이걸 다 골라라. 자, 연락처. 성명 소연. 오. 명칭. 성명명. 됐죠. 소공의 성명은 명시할 의무는 없지. 개공의 성명은 명시해야 되지. 물론 이걸 소공의 성명을 명시해도 위반은 아니에요. 위반은 하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근데 의무는 아니지. 이렇게 이제 푸는 겁니다. 자, 이건 예상 문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표시 광고를 명시 뭘 찾아야 되죠? 아까 첫 번째 박스만. 너 성명이 뭐예요? 소연이 몇 번? 100번 이거. 네. 자, 중개사무소 명칭. 좋아. 뭐가 들어가면 다 빼야 되지? 그렇지. 중개대상물 이런 거 땡. 이건 인터넷 이용할 때 연락처 중개사무소. 그렇지. 총층수. 아니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하지 않을 때, 이번엔 인터넷을 이용할 때 명시할 걸 다 골라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재지. 이렇게 나올 때 매일 연습 안 하면 헷갈린다니까. 아, 왜 소재지가 두 개야? 하나 아닌가? 스바 기억, 디귿, 니을, 없네. 기억, 디귿. 아씨,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소재지. 성명, 방객의 입주관, 개수. 그래서 전부 다. 두 번째 시간 끝.